기상산업의 해외 진출과 기상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이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상청이 주최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상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해외 수출 확대 전략, 국제금융기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상기후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기상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진출을 주문했습니다.